입고 있고 치마 폭에 이제 개들이 이렇게 있고 종이배가 이렇게 꼬꾸려져 있는 게 있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 무슨 되게 얘기인지 알겠네. 고차원적인데 절대 저질 이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를 했다고 맨 처음에는 경찰이 네. 명예훼손으로 하려고 하다가 아니 명예훼손이 그거 아니에요? 그 반의사 불벌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본인이 이제 이거를 해야지 되기 본인이 걸어야 되는 때문에 거 걸어야 아니에요? 되니까 이게 신고죄인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했는지를 찾았어. 이걸 누가 이 짓을 누가 했는지를 찾아서 근데 이거는 근데 신고가 들어와서 수사를 한 거야? 아니 근데 명예훼손은 소위 말하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그네 누나랑 합의가 되면 돼요. 막뭐 깽값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면은 명예훼손은 그 해당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애초에 수사를 안 들어가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 사람을 뭘로 잡았냐면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이야. 와. 이런 사람 잡지 말고 거기 보면은 막 찌라시 돌리고 막 전봇대 막그 뭐야 성매매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애들을 잡아야지. 대통령 권력 가진 사람은 가장 권력자를 풍자했다고 해서 경찰이 이렇게 움직이고. 쓰잘데기 없는 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유병헌인가 걔좀 잡지. 그러니까 지금 유병헌이랑 그 아들내미랑 지금 아 근데 예고 그거 했던데 그거 검찰총장이 뭔 예고야? 뭐얘 아마 언제 잡힐 거다 뭐 예고 했던데 예고 건거 그 뭐야? 유병헌 회장이랑 언제 잡힐 거라고? 뭐넌 이미 죽어있다 뭐 이런 거예요? 아, 뭐 그런 느낌으로. 난 진짜 이 나라가 너무 그러니까 이런 얘기 페이스북에 누가 해야 돼? 타임머신은 분명히 존재한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갑자기 너무 옛날로 돌아간 거야. 지금의 한 대한민국이 너무 옛날로 돌아간 거야. 하긴 지금 제가요 요즘 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 나비효과 영화에 보면요 뭐 하나 딱 바뀌어가지고 막 D가 개판되고 이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바꾸고 이러잖아요 그 개판된 것중 하나인 것 같아 나비효과로 그러니까 그 신상을 되게 보여주면서 이제 삐르륵 해가지고 아, 계속 약간 무한반복이야, 아니 이게 대선전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아 막 약간 되게 너무 좀 되게 약간 개그스러워 이렇게 이게요 생각해보세요 대선 전이었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너무 같다 넌 그렇지. 뭐 그렇게까지 되겠냐 그럴 거거든요 지금 현실이 와 야, 그런다면 그게 되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지. 네. 됐네? 그러니까요. 진짜네? 어? 뭐야? 진짜 이렇게 되는 거야? 에이.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기 전에 얘기했으면 안 믿을 수준이잖아요, 현재가. 그 국정원 개입부터 제가 그 뉴스 팩트 나오기 전에 이거 국정원이 개입해서 선거 개입해서 저기 댓글 쓰고 이럴 것 같다고 내가 만약에 사전에 제가 치고 들어갔으면 넌 새끼야. 그래 아무리 그래도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012년인데 일본도 아니고 무슨 뭐야뭐 부정선거 할거 있냐 뭐 아무리 걔들이 패급이라도 그렇게 안해뭐 걔들 콘크리트 믿고 그렇게 하지 막 그렇게 안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저 빨갱이 새끼 저못 가서 안 달랐네 뭐 무슨 국정원이 선거를 개입하냐 이럴 아, 그 정도로 치사하진 않아 거 아니에요. 예 걔네들이. 그러니까 뭐 정치 깡패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보셨어요? 그 이번에 시위 진압하러 온 경찰 이름표 가리고 있는 거? 그거 왜 가려? 경찰이 아니겠지. 아 그런가? 경찰이 있는 거 아니야? 경찰복은 입었는데 경찰이 아니겠지. 이름이 찍히면 매우 곤란하겠지. 근데 제가 의경이? 알기로 경찰 공무집행법상 그복 양식에 이름표가 법제화 돼 있거든요. 이름표가 가리고 있고 아니면 꼼수로 그 형광조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야광조끼 같은 거. 원래 가린다는 게 말이 돼? 아니 공무집행을 하는데 시민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하는데 나를 숨겨야 될 만큼 캥기면 하면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내가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부세요 했어요. 너 누구야 새끼야? 이렇게 하면 나이 사람인데 불라고 여기 갈 그렇게 것 얘기를 같습니까? 하지, 맞아. 네. 이렇게 할수 없는 짓이면 공무
의원이 하면 안 되는 짓이지.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무슨 떳떳한 행동을 하는데 왜 이름표를 가려? 그러니까 공익들도 이름표 반드시 있어야 돼요. 특히 대민 업무를 할 때는 이름표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래요? 너는 공익복을 안 입어서. 아,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대민 업무, 특히 이렇게 얼굴 맞대고 민원을 처리해야 될 때는 반드시 자기 은행만 가도 이름 까고 한다고. 사기업도. 그래서 내가 그래야 그 서비스에 책임을 지니까. 그래서 내가 은행 가면 그렇게 여직원 KT114만 전화해봐도 사랑합니다. 사랑 행복을 드리는 상담사 뭐 김혜원입니다. 무엇을 들을까 이런다고. 그래 그렇게 해야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니까. 사실 근데 이름표가 아닌 건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 만약에 그게 이상하지. 만약에 그게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뭔가 필요해서 바뀐 거일 수도 있잖아. 야 이름표 좀 가리고 하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의 공무 행정이 특히나 그냥 들어갔는데요? 모기가 특히나 대민 육탄 업무를 진행을 할 때는 특히나요. 그게 그거 아시죠? 미란다법.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뭐 당신이 한 진술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무죄가 된다고요. 그렇죠, 맞아. 요즘 너희들은 포위됐다 하도 봐갖고. 예, 절차적 정의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왜냐면 네가 범인은 확실하지만 네가 체포돼서 수사되는 과정에서 네가 묵비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를 고지받지 못해서 네가 손해를 봐서 유죄 판결이 났다면 너는 무죄다. 이게 현재의 법적 정의거든요. 그러면 그 절차적 정의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대민 어떤 공무 집행에서 조금이라도 풀어주는 순간 권력이 국가가 국민을 찍어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름을 가린다는 게 뭐예요? 캥긴다는 거니까. 좀 이해가 안 되네. 저도 충분히 이거는 뭐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뭐 계속 이게 지금 용역이다라는 이론이가 뭐라 그럴까요? 설이 있고 경찰을 맞는데 이게 이름이 이제 알려지거나 했을 때 부담이 커서 가렸다는 말도 있고 어느 쪽이든 어이가 없어요. 경찰은 맞는 것 같은데 이름을 가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용역을 쓰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커. 그렇겠죠. 설마 이게 됐으면은 이건 이제 막 설마란 단어 자체가 내가 좀 무섭다. 경찰 진짜. 조직에 대한 그거기 때문에 이거는 불신, 경찰 조직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진짜 네, 설마란 단어가 너무 내 뒤통수를 자꾸 진짜로 다가와서 막 아유 진짜 좀 막 그러니까 지들도 후달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하는 행동이 그렇긴 해. 네. 떳떳하지 못한다는 네, 그러니까 뜻의 표시잖아요. 네. 내 이름 까고 할 짓은 아니다는 거밖에 더 되냐고. 그래서 진짜 나중에 또 용역이니까 나올까봐 무섭다 진짜. 아니었으면 좋겠다 진짜 제발. 나오면 또 이제 경찰을 날리겠지. 에이 그렇게 아니면 다 날리잖아. 야 이제 경찰 다 원죄론이잖아요. 경찰을 날리고 이제 경찰을 어디 기관에 소속되게 만들고 소방서에 합치겠지. 그거 아닌데지. 소방이 아무래도 지금 경찰보다는 낮은 조직으로 봐야 되는데 뭐 키워주겠죠 뭐. 그럼 소방을 이제 아니면 해경을 살려서 다시 다시 해경 밑에다가 해경 밑에 경찰을 놓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래.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가 이제 야 대한민국 시대가 지금 2014년이야 국정원이 씨발 가짜로 간첩을 만들겠니? 가짜로 집에 간첩 만들었잖아. 야 모든 일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이건 이게 지금 이런 얘기가 말도 안 되기가 그냥 웃고 넘길 수만 없는 상황인 거야. 진짜. 아 진짜 어? 좀 이게 제일 짜증 나는 뭐냐면요. 되게 수위가 높은 것들이 수위가 안 높게 느껴져 버렸어요. MB가 했던 것 중에 정말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야. 무감각해. 무감각하게 만들었어. 되게 그 엄청난 일들이. 무감각해졌어요 진짜. 그게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요. 나는 짱새가 얘기한 거지 가장 설득했어요. 뭐냐면 유우성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단 말이야. 우리가 아는 국정원들이라면 간첩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데 간첩들을 이미 정보들을 몇 개를 갖고 있다가 만작거리다가 터트릴 수 있어야 되는데 터트린 게 유우성이면은 국정원이 알고 있는 간첩은 없다라는 거가 맞는 말이다. 그렇죠. 거기서 나도 어? 진짜 그러네? 양식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정원이 알고 있는 간첩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있었으면 그 카드를 꺼내가지고 터트리지.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놈들이 지금 간첩으로 의심돼. 네. 그리고 얘네들 간첩이 맞아. 네. 우리가 쭉 보고 있다가 정확하게 잡아야 돼. 근데 그런 것 그 이게 간첩이 필요하다고 해서 유성을 카드를 끄집어냈는데 그거를 증거를 조작하고 막 날조하고 해가지고 간첩으로 뒤집어서 이게 다 뿌려놨단 말이야. 그러면 국정원이 알고 있는 간첩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게 된단 말이야. 이게 워낙에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잖아. 그렇죠. 제일 센 거, 지긋하니까 제일 이 정도면 근접한 걸 꺼낸 거지. 그렇지, 꺼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정원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간첩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확보된 게 없다는 거죠. 못 찾은 거면 지네들이 못하는 거고. 그렇지. 원래 근데 경찰도 깡패 새끼들 어차피 폭력 조직 없애봐야 또 생기니까 잘 약간 어염으로 약간 놔두는 거지. 예, 일부러 놔둔대. 그러니까 통제되는 수준으로 놔두거든요. 그 맨 윗대 가리면 때려잡아갖고 말 잘 들어 너 새끼 뭐 이까지만 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차라리 이게 되지. 다 때려잡겠다면 음지로 들어가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약간 그 성매매 쪽처럼. 그러니까 간첩도 어설프게 꾹꾹꾹 누르면 더 못 찾으니까 차라리 눈에 보이는 애들을 양식을 하면서 적당하게 뻔한 정보들 이렇게 던져주면서 아니면 역정보 한 번씩 흘려가지고 막 혼란시키고 그렇게 하겠지. 그렇게 해야 되고 와드가 하나도 없다는 소리밖에 더 돼요. 와드가 없다. 이게 일단은 간첩이 우리나라의 국정원을 무시해서는 안 돼. 난 말이야. 그러니까 야, 무인기라도 날려라. 진짜 이게 뭐냐면 지금도 뭐냐면 자 국정원이 모르는 간첩은 분명히 있어. 그렇겠죠. 뭐 있겠죠. 근데 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국정원 졸라 개무시하는 거야. 지금 국정원은 간첩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야. 유성이 간첩이라고 했는데 간첩이 아니었고 이거를 굳이 간첩으로 만들려고 조작하다가 다 뽀록나서 개망신을 당했고 개망신을 당했고 그에 버릇하고 국정원은 뭐 그런 상황인데 국정원 모르는 간첩은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그렇죠. 간첩을 안 보냈진 않겠죠. 옛날 냉전시대부터 뭐. 아니 그게 원 시츄에이션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고위공직자가 간첩일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게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 없으면 고위공직자가 될 수가 없고 간첩 2세 이런 거 아닌다며요. 간첩 2세 3세여야 돼. 간첩 2세 3세는 간첩질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렇죠. 상황이 돼버리는 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높은 자리에서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데 간첩이 있을 거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돼요. 높은 자리에 가려면 뭐 기업에서 높은 자리에 가든 뭘 하려면은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돼요. 네,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태킹할 수 있나? 우리 북색티콘 형들은? 북색티콘 형들은 주민등록증 만들어서 주민등록번호 우리 전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주민번호 생성기로 만들면 안 되나? 오랜만에 듣네 이거. 야 옛날 나 고등학교 때 쓰던 건데 섹스웰닷컴 들어갈 때 그 했던 거지. 고등학교 쓰던 거 예전에 빨아들이 이런 데 가입할 때 고등학교 때 진짜 오랜만에 듣네 생성기. 그러니까 이게 2세 3세 간첩은 없을 거고 간첩이 높은 자리에서 뭔가를 흔들 것이다 라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요. 한국에 다들 욕하는 주민등록번호라는 제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보안이야. 굳이 따지면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기 노숙자한테 민증 자체를 사버려서 걔 인생으로 사는 방법 정도가 그렇지 그게 이제 유일한 방법이죠. 거의 이 정도란 말이야. 네. 지문 걔 거 떠갖고 내 여기 발라갖고 그 정도인데 그 정도 살아야죠. 그 정도인데 네. 근데 봐봐 북한이 간첩을 왜 보내? 모르겠어요. 네이버 안 되나? 구글에.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보면 못하는 게 없는데 간첩을 왜 굳이 위험하게 보내? 그러니까 전투는 다 하는데 무인기도 해서 다 찍어가지고 와 은행도 해킹해 팔고. 초계함도 안 걸리고 박살내 뭐 못하는 게 없는데. 그렇죠. 농협을 해킹했는데 하필 또 MB에 그거 하는 날. 뭐 뭐하러 북한이 굳이 빡세게 간첩 내려보내려면 중국 뭐 아니면 탈북자로 위장을 시켜서 막 이런 거잖아. 탈북자로 위장시켜서 중국으로
고생을 하게 한다면 그 과정을 뭐 하냐고. 못하는 게 없는 북한. 요즘에 막 수영해서 넘어오고 이런 건 없죠. 막 그런 거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왜 맨날 북한이 아직까지도 먹히는 게 나는 신기하기도 하고. 아, 빨갱이만 부르짖으면 포가 오니까요. 그러니까 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아, 그게 좀 진짜 약간 못할 소리긴 한데요.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 말고 거의 답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짱생이 얘기한 그 얘기도 진짜 제일 공감 많은 게 뭐였어? 국정원이 알고 있는 간첩은 단 한 명도 없다. 간첩 아니면 유호석 이하급 있잖아요. 혐의만 혐의 그런 것조차 유호석 이하급 간첩 혐의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거지. 당신 간첩으로 지금 등록돼 있을 거야. 간첩인 것 같은데 얘가 우리나라에서 전혀 간첩 활동 못 하고 있는 애 있잖아. 그리고 북한에서는 간첩을 굳이 보낼 필요가 없어. 왜냐면 국정원이 만들어 주는데. 간첩을 아닌 애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네이버 빨갱이 치면 혹시 형 나와요? 안 나오지. 나왔으면 형 간첩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간첩이 지를 수도 있겠다. 그 네이버 안 나왔어? 그럼 너 간첩이지. 그러네. 김정일도 안 나오는데 빨갱이 치면 김정일도 안 나오는데. 중국 여행 갈 때 함부로 가지 마. 그러니까 연변 쪽이나 이런 데 함부로 가지 말라고. 그 그러니까. 저는 그쪽 피합니다. 저 그래 중국에서 북한 말 쓰는 사람이지. 당신 유호석 다음 순이었을 수도 있어. 그게 안 가? 그러면은 만약 이렇게 돼요. 내가 간첩 혐의를 받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막 이렇게 잡혀들라고 고생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C8 이러고 살 바에 그냥 간첩질 해봐?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자꾸 걔를 쪼면은. 근데 북한에서 존나 안 받았는데. 그거 아니야 랭게 받아가. 아니 C8 하고 말지까지 또. 이 트롤러 새끼야 랭게. 내가 보여줘? 내가 보여줄까? 그러니까 북한 간첩 내가 한번 뭐 어떻게 보여주겠다. 한번 보여줄까 진짜 한번 뭐가 트롤러 어떻게 하냐 내가 보여줘 한번. 온갖 정보 내가 다 날려주고 종이 비행기로 씨에. 북한에 다 날려주고. 아 진짜.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였잖아. 또 간첩이 존재한다. 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버 그 댓글 전사들을 만들겠잖아. 그래서 북한에서 대남 심리전 선동하고 이게 다 북한 세력들이 한다. 그리고 뭐 북한은 사이버에 연간 예산을 얼마 쓰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방부에서 그 사이버 그 저기서 1년에 2천만 건을 해야 되는데 그 뭐 500만 건인가 추가 달성해가지고 댓글을 2,500만 개를 써가지고 포상받고 막 이런 거 다 걸렸잖아. 진짜 국가에 충성한다 진짜. 아 그 까라면 깎겠지 밑에 애들은. 쓰라면 썼겠죠. 500만 건 추가를. 2,500만 건을 했대. 추가 달성 진짜. 야 씨 포상유가 2박 3일 더 받았을 거 아니야. 와. 근데 그게 MB 빠는 거였잖아. 그게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선동글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까고 MB 빨아주는 댓글 하는 게 그게 그게 뭐야? MB를 빨면 사회가 안정돼? 그 박근혜를 빨면 사회가 안정되고 그거 반대하면 일단 뭐냐면 프랑스 사람들이 다 빨갱이야. 웬만한 유럽 사람들 다 빨갱이야. 아니 프랑스 혁명을 했던 나라잖아. 그렇죠. 그렇죠. 걔네들이 제일 극렬 극성 빨갱이 새끼. 폭도들이지 폭도. 예. 걔네들은 진짜. 그리고 아니 이 프랑스 폭도들은 문제가 뭐냐면요. 살생을 했어요. 예. 그것도 표적 살생.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와 완전. 얘들이 프랑스 애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놈들이냐면요. 그때 불렀던 노래를 국가로 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 이무리안 행진곡도. 예. 뭐 합창단이 불러주면 되지만 재창은 안 된다. 그리고 뭐 손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가 좀 안 왜 못해? 그리고 이브리안 행진곡 부르라고 알바생들 동원했다가 또 또 걸려가지고요. 좀 아 좀 하려면 꼼꼼하게 하든가. 아니 이거 알바생 하려면 아, 아니 이브리안 이제 북한 노래 맞으면 저 새끼 좀 노냐고 참겠다 저. 아 저. 알바를 썼어 그거를. 도끼빙크 저 그거를 합창단으로 해서 하는데 알바생을 썼는데 그 노래를 부르러 온 거를 걔들이 모른 거예요. 합창 무대 위에 서 있는데 립싱크만 한 거예요. 뭐 하는지 모르고 와서
와, 근데 또 그래갖고 또 걸리고 기자들한테. 저, 그러니까 포장은요, 전국 그 5.18 관련 그 전국 합창 단원들 연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야, 알바생. 와, 진짜 귀여워. 아, 근데 프랑스형 그 국가는 10만 좋겠지. 프랑스 국가 그거는 노래 괜찮던데. 리듬이. 아니, 국가가 노래가 좋냐 마냐가 문제 아니야. 리듬 좋던데. 국가를 쓴다는 게 되게 그그 그 정신이 국민 국가에 녹아 있다는 거에 엄청난 반증이잖아요. 그때 노래를 쓴다는 건. 프랑스 시민혁명의 그걸 그 그러니까 시민혁명은 완전히 계승하고 그 정신이 곧 프랑스의 정신이다 이거 아니야. 불의에 항거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우파라고 우익이라고 주장하는 애국 뭐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데모하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한다고. 근데 정권이 바뀌면은 또 자기들이 데모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지금 권력을 잡는 권력에 반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위를 하고 하는 건 헌법에 다 보장돼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게 민주주의 국가고 그걸 못하게 하면 북한이랑 똑같은 거야. 그렇죠. 그걸 못하게 하면 북한이랑 똑같은 건데 그거를 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북한을 욕하면서 북한이랑 똑같은 짓을 하도록 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으니까 이 그 자유 진영의 제일 큰 우스운 점은 자유를 인정하지 않죠. 예. 예. 자유자 들어간 애들이 남이사 요게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자유자 들어간 애들이 특히 많지. 예. 한국 자유총연맹. 자유총연맹도 있고 뭐 자유 대학생 연합 뭐 이런 거 이단 애들이 자유 대학생 포럼 뭐 이런 거 있잖아. 원래 근데 자유를 되게 좋아하는 게 원래 우익 집단이. 자유가 남이사거든요. 나 건들지 마. 요거만 딱 하면 그치. 되거든요. 자유라는 게 정말 완전 오른쪽을 표방하는 게 뭐 규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완전 자율적인 시장에 맡기는. 네 꼴린 거 해. 나한테 영향 가면 넌 뒤지는 거야. 사실 요 자세로 있어야 되거든. 지금 동물들의 그 먹이 사슬 관계 그게 자유잖아. 사실 얘네들은 뭐 규제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뱀 보고도 개구리 먹지 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억압하는 거면 이제 자유 붙은 애들이 오히려 남이사가 훨씬 안 되고요. 그렇지. 빨갱이로 몰린 애들이 진짜 웃긴 게 맨날 남의 말로 잘 들으려고 그래. 한 번씩 이렇게 뻗댈 때가 필요한 타이밍까지도 되게 신사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